근데 갑자기 웬 노래? 너 무슨 음악 시험 있어? 합창부 시험 있대. 어? 남자의 눈이 먼 거지. 이게 조그만 게 참견. 아, 더 할 수 있는데. 저 혹시 피아노 칠 줄 알아? 어. 끝. 아, 잘 치네. 아니, 노래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반주도 중창단원이니까 괜찮죠 선배? 난 올게. 나도. 선배. 노래는 하지 마라. 노래 안 돼. 무덤으로 왜 초대장이구만. 으씨,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예의가 없냐? 어? 미안하게 됐다. 어? 야, 내 결혼식 축가 알지? 니들도 꼭 연습해 오고 특히 나동주 너. 야, 나 무시하지 마. 내가 뭘 묻어가? 나 이제 노래 잘해. 내가 옛날에 나동진 줄 아는 거야. 아, 그럼 동주가 이번 결혼식 축가 솔로 한번 해볼래? 어 그래 뭐 솔로 하지 뭐 그게 뭐 어렵나? 좋네. 야! 동주야! 나동주를 위해 건배 한번 하자. 자 동주 솔로입니다 건배. 뭐? 축가? 그것도 솔로로? 사정이 있다니까요.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. 그래, 뭐 그럼 내가 도와줘서 어? 네가 축가를 한다고 치자, 어? 그럼 결혼식을 한 1년 정도는 늦춰야 되지 않을까? 아니야, 이건 한 2년. 아, 진짜? 알았어, 한번 해보자. 아이, 참 이거 다 가슴이 키네, 그래. 아유. 아저씨, 저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. 실업자, 너 꽃뱀이냐? 늙은 여우 같은 게? 깝치지 말라고! 노래 핑계로 선생님 꼬시지 말고 딴 놈이나 알아봐라, 어? 확 영정 사진을 찍게 해줄까 보다, 이... 야! 이거 쓰고 그거 손 좀 내려요, 예? 주민번호 바로 07. 아니 28이나 자신 어른이 자 먹어라 출소 기념. 나 노래 다시 배워서 인사 앞에서 잘 부를 거야. 나는 음치 탈출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. 그냥 한 번만 진짜 잘 부르고 싶다고. 자, 우리도 이참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 한번 해볼까요?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초대하세요. 안녕하세요, 닥터목 음치 클리닉 원장 목일책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먼저 이영자 씨 무대부터 시작합니다.
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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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망쳐서 너 때문에 나 이제 민서 얼굴도 못 봐. 알아? 너 때문에! 그게 왜 나 때문인데? 그게 왜 내 잘못인데? 너 오늘 노래 엄청 잘했어. 너 오늘 졸라 예뻤다고!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!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야. 꽃이야 할 때 그냥 힘줘야 된다. You are.